부산 지역 대학들의 국비 증원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역량 중점 사업에 부산에서는 부경대와 동아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. 부경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억 원을 지원받고 동의대가 39억 원, 지난해 받지 못한 동아대도 36억 원을 받습니다. 전국 대학들이 평균 18억 원을 받아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. 특히 동서대는 전국에서 드물게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10억 원이 늘어난 34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 또 이 대학들은 산학협력 선도사업에도 선정돼 대학당 40억 원 상당을 지원받는 등 올해 벌써 국비 지원만 8, 90억 원에 달합니다.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, 그리고 전공 특화 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잘 취업하고 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시킬 것입니다. 이에 반해 4년 연속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에만 66억 원을 지원받았던 부산대는 올해 탈락해 비상이 걸렸습니다. 부산대는 우선 30억 원 상당을 자체 조달해 학생들의 해외 파견이나 교류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외 여러 사업들의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방만한 어떤 사업의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우리가 선정을 하여 그런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재고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. 또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경성대를 포함해 고신대와 부산외대 등은 국직한 국비지원 사업에 한 건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국비지원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이미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밀린 지역대학들이 국비지원에서도 편차가 심해지면서 지역대학들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.